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만덕사에 온 김에, 자, 여기 만덕사, 우리 주지선님, 주지선님께서, 환웅 단군 태백산 국조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국조전. 조감도, 자, 이렇게 앞으로 창건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좋습니다, 아주. 자, 이 만덕사도 여러분 사실 태백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잘 모르시는데 국립공원 단골 매표소 뒤로 이렇게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길을 따라서 몇 발자국 올라오시면은 아주 저 우리 주지선님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그런 스님인데. 예, 여러분들 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백산 도깨비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솔직히. 인연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이 글을 읽고 깨우침을 얻으리라. 홍익인간, 이화세계 극락정토, 지상낙원. 단기 4349년 종략 2016년 7월 만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 대단해. 이걸 모르고 구경을 못했으니. 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한백산 도깨비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태월 천문도. 아, 참. 그러면은, 이 당군, 이 어른이 실존 인물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 원래 단군 일기 1세 환인 천재가 아이고. 이분이 제석 천왕이고 예. 이분이 하느님입니다. 단군 일기 1세 이분이 하느님이요. 이분이 제석 천왕이고 비로자 나불이고. 그러면 7199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전 대략 만년 전이네 거의 만년 전이네 그죠 거의 이거는 고대 우리나라 지도고, 이게. 허허 좀 지금 여기 곤륜산, 여기가 옛날에 수미산인데, 예 여기에서부터 유럽으로도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도남으로 해가지고, 돈황이라 그러기도 하고 돈항. 돈황 그 석굴이 있는데 도낭에서 서안으로 해가지고, 아 시진핑 고향 시안 서안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베링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저 미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카나다 쪽으로. 그 인류가 전부, 이 세계가 전부 우리나라 땅입니다. 이거 옛날 우리 조선립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쪽.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 옛날에 우리가 저쪽 흉로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다 그런 말도 있던데. 아, 좀 읽겠습니다. 태백산 만덕사는 60여 년전 창건 당시부터 산신각의 단군 할아버지를 함께 모셔온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국조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단지 조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천지인 일체의 법을 깨달으시고, 자, 중략. 죄송한데,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자, 한백산 도깨비의 만덕사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놀랬는데요. 아주 한백산 도깨비도 모르는 이런 좋은 관광 좀 주지선님께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태백시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또 단군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태백 시민들도 국립공원 단골 매표소 뒤에 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면 법당이야. 올라가. 도깨비가 여러분 태백에 대해서 많이 알린다고는 하지만은 도깨비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우리 만덕사가 있는 줄 절이 만덕사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은 또 이렇게 또잘 해놓고 이랬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참. 아 대단하네 대단해. 대단해. 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일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 그 만덕사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들어왔는데, 상상 이상으로 아주 대단히 아주 규모가 크고, 꼭 우리 단군 할아버님이든, 저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잠시 한번, 관광하시는 것까지 여기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이런 걸 떠나서 한번 꼭 둘러보실 만한 아주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다. 이런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한백산 도깨비 놀랬는데요. 바로 내려가서 바로 올려야 되겠는데 한 10분 후에 나오도록 바로 올려야 되겠는데. 자, 한백산 도깨비가 여러분 만덕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백산 도깨비는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또 단군 할아버지 하면 우리하고 또 친근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종교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벼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만덕사라는 곳이 한백산 도깨비가 자주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은 또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 주지선인께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교를 특정 종교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지나가시는 김에 한번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차를 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떠나서, 태백산에 오시면은, 한번, 둘러보시기를, 강추 드리겠습니다. 강추. 자, 한백산 도깨비도,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흘깃흘깃 옆눈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긴 했지만은 오늘은 운이 좋게도 주지선님께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아주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자, 도깨비도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 세편 찍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장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덕사 둘러보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매표소 그 뒤를 따라서 한 150m 정도 올라오시면은 만덕사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